여왕이 되기 위한 멈출 수 없는 질주. 제1회 이지스카이 실시 퀸즈 트로피.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는 뜨거운 샷 대결. 감탄을 부르는 놀라운 팀워크. 더욱 열기를 더해가는 16강전. 그 네 번째 승부가 시작됩니다. 승리를 향한 질주 본능. 나이스! 와우! 나이스! 하위 시드의 반란을 이어간다. 소리 없이 강한 숏게임 마스터. 나이스! 골프퀸. 안녕하세요. 골프퀸의 안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골프퀸의 김미희입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저희요? 2년 전에 정기적인 모임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언니, 동생 사이입니다. 저는 아이언이고요. 우리 동생은 쇼게임. 처음에는 그냥 경험 삼아서 나오려고 그냥 예선만 통과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16강 오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게 목표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골프퀸 파이팅! 오늘만을 기다렸다. 우리에게 방심은 없다. 탄탄한 실력으로 결승까지 달려보자. 언더우먼. 안녕하세요. 언더우먼 최종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우먼 박민연우입니다. 대충 들어서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 뜻이 맞을걸요? 항상 언더를 치고 싶고 힘도 세고요. 두 분은 어떤 사이? 이 대회로 인해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잘 안 치네요. 별로 안 치네요. 아, 원래 진짜 모르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사이에서 지인분께서 지인분이 이렇게 조인해 줘갖고 합산해서 5위 했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누구나 이제 뭐 1등을 목표로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아, 무조건이죠. 우승이죠. 아, 최선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네. 가야죠. 언더우먼 파이팅! 오직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두 팀. 아우, 나이스. 과연 승리의 여신이 미소 지을 팀은 누가 될까? 이지스카이 CC 퀸즈 트로피 경기 방식.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4강 전까지는 9홀 포섬 매치 플레이. 결승전은 18홀 포섬 매치 플레이로 진행된다. 이지코스 1번 홀 파4 281m입니다. 네, 페어의 폭이 넓어서 무난한 티샷이 예상되는 홀이고요. 세컨샷 싸움이 펼쳐져야 되는 1번 홀입니다. 1번 홀의 핀의 위치는 왼쪽, 약간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16강 네 번째 맞대결, 과연 어떤 팀이 8강에 올라가게 될지 지켜보시죠. 언더우먼은 박민연우 선수가 티샷 먼저 하겠습니다. 구력 15년의 선수인데요. 표 왼쪽인데요. 오, 카트 도로를 지나서 와, 네. 쉽지 않은 위치에 티샷이 랜딩이 됐어요. 네. 같이 봐주고 여기 계속 다치시고 이제 네, 이동하시고 다쳤는데 우리 아 맞다. 네. 아, 뭐 촬영이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네. 상대방 티샷 보지도 않고 카트 탈 뻔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또 가까이 있으면 긴장이 되죠. 자, 골프퀸 안예원 선수 역시 구력 15년인데요. 오, 이 티샷은
잘 보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같이 긴장이 됐을 텐데 페어웨이로 잘 보냈네요. 러프 갔나요? 제고? 센터 좌측. 센터 좌측. 아이고, 마치 챌린지. 파이팅! 파이팅! 골프킨 파이팅! 파이팅! 일단 티샷 결과를 보면은 골프킨이 훨씬 좋죠. 네, 언더우먼은 페어의 왼쪽, 카트도로 왼쪽에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지금 세컨샷이 떨어졌는데 세컨샷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제 거예요? 더 왼쪽 간 거 아니야? 괜찮아. 못 올려도 돼. 아주 또 여기가 좀 깊네요. 네, 러프에 묻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약간 잔디의 결이 순결이라는 거. 네. 골프킨 김미희 선수 두 번째 샷입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네. 아우, 나이스 온. 조금 짧은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네, 버디 노려볼 수 있겠고요. 까다로운 위치에서 언더우먼 최종은 선수입니다. 네, 발끝 내리막에 또 공이 러프에 잠겨있는 상황이라서 왼쪽으로 좀 감기는 샷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위치인데요. 두 번째 샷. 나이스. 나이스. 오, 잘 쳤어요? 오, 네. 방향은 좋았네요. 네, 아무래도 깊은 러프였기 때문에 스핀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았죠. 완전 애티카. 그래도 잘 빠졌다. 완전. 나이스. 조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 포르치 어떡하지? 잘하는데. 아, 골프키는 버디 기회거든요.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반면 언더우먼 세 번째 샷. 오, 잘 떨어졌어요. 오, 좋은데요. 와, 와, 완벽한 네. 어프로치네요. 정말 잘 붙이면서 파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골프킨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언더우먼 어려운 상황에서 잘했다. 좋은 어프로치 만들어냈습니다. 나 안 보고 그냥 핀으로 놀려고. 네, 이렇게 되면 골프킨은 넣거나 잘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버디 시도입니다. 자, 넣으면 더 좋은데요. 오호, 살짝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스피드는 괜찮은데 지금 네.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 팝업 만만치 않습니다. 팝업? 오! 아, 이게 웬일이죠. 버디 기회에서 팝까지 놓칩니다. 선수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첫 돌 언더우먼이 가져갑니다. 첫 돌 기선제압에 성공한 언더우먼 원업. 나 어퍼스 넣으려 그랬다니까. 아니 이게 보여요? 보였어. 생각보다 왼쪽이 없었어. 첫 홀을 산뜻하게 출발한 언더우먼. 흔들림 없는 샷으로 그린을 공략하고. 오! 나이스. 와, 언니 아이언 짱. 첫 홀 실수가 아쉬운 골프퀸. 나이스. 멋진 샷으로 버디 찬스를 만들고. 나이스. 감사합니다. 골프퀸의 중요한 버디퍼. 골프퀸 버디 실패 파 기록. 성공하면 투어부로 앞설 수 있는 언더우먼. 역시 버디 실패 파 기록. 한 홀의 리드를 지킨다. 이어진 3번 홀. 계속되는 한 홀 차 승부. 페어웨이 공략에 성공한 언더우먼. 오, 잘 맞았어. 처음으로 잘 맞았어, 이 홀에서.
아우 나이스. 멋진 굿샷으로 응답한 언더우먼 최종훈 버디 찬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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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보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파요. 우리 안 치네. 별로 안 치네. 되게 안 치네. 아주 안 치네. 되게 안 치네. 한편 아직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골프 퀸. 안타까운 실수로 골프 퀸 패배. 언더우먼 투어. 3번 홀 언더우먼 승리. 투어. 어, 진짜 나이너 돼야지 이제 안정감이 올 것 같아. 이거 그러다 끝나겠는데 진짜. 어떡하지? 물 좀 마시고 어우하자. 언더우먼이 투업으로 앞서가면서 초반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4번 홀입니다. 네, 4번 홀은 259m로 플레이가 되는 파4 홀입니다. 공격적인 티샷으로 짧은 거리에 웨지샷을 남길 수 있는 홀이죠. 골프퀸 입장에서는 나인홀 매치이기 때문에 이 홀에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나인홀 매치 정말 홀이 많지 않은데요. 여기서 쫓아가야겠습니다. 먼저 언더우먼 최종훈 선수의 티샷. 자, 나이스. 자. 벽의 오른쪽에 랜딩이 되면서 경사 따라서 왼쪽으로 안착을 했네요. 네. 최선을 다해 안 죽자. 사람만 있어다오. 고 이렇게 돌아가지. 커브. 언더우먼 입장에서는 사람만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골프퀸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공격적인 티샷이 필요합니다. 굿샷! 볼! 감독님 볼!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데. 자, 김미희 선수. 오, 왼쪽 멀리 잘 나왔네요. 네. 어, 이렇게 되면 남은 거리는 비슷하겠습니다. 나이스. 내 루틴대로 했어. 연습생이 하니까 안 돼서 에이라 모르겠다. 연습생이 하지 말아야겠다. 아, 이 언니가 원래 그린 근처 가거든요. 근데 오늘 안 죽으려고 했었나. 네, 두 팀 선수들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티샷을 하진 않았죠. 네, 언더우먼은 살기 위해 티샷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골프퀸은 본인의 루틴대로 4번호 티샷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팀 이제 웨지샷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없어, 나 이거 재줘야지. 언더우먼 68m 남아있습니다. 65? 바람 엄청 센데? 오. 너무 뛰면 또 걷고. 어차피 났으니까 그냥 런으로 해서. 아니 근데 그린 형이 쓰잖아요. 그냥 70. 70? 응. 여기서 아무도 안 되지. 60. 골프퀸은 65m. 아, 그린을 보고 올까? 올까요? 그린. 언더우먼 박민현우 선수. 네, 세컨샷 지점보다 그린이 높기 때문에 탄도 높은 샷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왼발 오르막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캐리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높이 띄워준 샷. 아, 2단 마운드로 오르지 못하네요. 그린까지 오긴 했는데 짧아. 좀 짧았습니다. 짧아요. 아, 왼발 오르막이라 로프트가 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캐리를 길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샷이었습니다. 골프키는 좀 참고를 할 수 있겠고요. 안예원 선수입니다. 역시 띄워준 샷이었는데요. 아, 조금 더 올라오나요? 네. 플라잉 났다. 러프에서 너무 떴어. 응. 러프가 너무 길었어. 응. 엄청 짧았는데? 조금 짧았어. 괜찮아. 시작은 이쪽인데 끝에는 저쪽이 계속 높은 거. 왼쪽이 보여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골프퀸입니다. 감으로. 거리만 맞춰. 언니. 거리만 맞춰. 그
그게 더 어렵나?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 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군요. 버디 시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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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끝에서 오른쪽이네.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언더먼 최종은 선수 먼 거리 버디 시도하는데요. 넣게 되면 이 홀도 가져갑니다. 중간 마운드를 넘겨야 되는 퍼지기 때문에 거리 맞추기가 까다로운데 짠 커치드 작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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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디 펏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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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보이는데요? 아 잘 붙였습니다. 네 언더우먼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갈 필요 없는 상황이었죠? 아, 그렇죠.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실 거죠? 네. 네, 바로 마무리 시도합니다. 언더우먼의 팝펏. 네, 나이스 팝. 나이스 팝. 자, 골프 키는 나무 팝펏. 또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죠. 자, 이거는 컨시드 줄 수가 없죠. 일단 지켜봅니다.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팝펏. 나이스. 아, 네. 골프킨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번 홀은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4번 홀 두 팀 파 기록. 언더우먼 여전히 투어. 이지스카이 CC 퀸즈 트로피 퀸즈 보입니다. 총상금 7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왕관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까지 스코어는요 투업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골프킨 팀. 네. 근데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요. 퍼터가 스트로크가 네. 아예 안 되네요.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카메라도 그렇고 네.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말씀 너무 잘하시거든요. 말씀 너무 편안하게 하시는데. 아, 긴장은 했어요, 지금. 아, 플레이할 때가 좀 긴장이 많이 되신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더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네. 밥도 못 먹었어요. 정말요? 네, 계속 막 긴장만 돼요. 자, 한번 긴장 푸시라고 제가 버디 댄스가 있거든요. 네. 원래 잘 안 보여주는 건데 네. 버디 댄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버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 투, 쓰리, 포. 아, 버디! 아, 버디! 아, 버디, 버디, 버디! 버디, 나비처럼 날아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자, 투업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어떠세요? 아 코스가 일단 너무 어려워요. 아 코스가 어렵다. 네, 어려워서 어느 홀에서 정신줄을 놓을지 모릅니다. 아 코스가 좀 어려워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린 투업이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홀이 있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해결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퍼터 자신감. 자신감을 찾아야겠고요. 그리고 우리 동생도 자신감.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어, 근데 갈 때까지 가보자가 약간 후진하는 느낌이에요. 전진하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남은 홀 어떻게 해결해 갈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와우 빨리 끝낸다고 하시니까요. 빨리 끝낸다고 하니까 하지마 라고 하셨는데 자 좋습니다. 이 에너지를 모아서 저희 다 함께 다음 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디스카이 CC 퀸즈 트로피. 파3 5번 홀은 119m입니다. 네, 티인 구역과 그린의 고조차가 있는 홀이죠. 오늘 핀의 위치가 왼쪽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시작보다는 핀보다 오른쪽을 공략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버디 댄스의 기운이 어떤 팀에게 향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언더우먼은 계속해서 투업 상황. 바람이 좀 부네요. 네, 약간 앞바람성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굿샷. 안전빵이다. 네, 조금 뒤쪽. 홀을 좀 많이 지나갔네요. 바람이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럽 선택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람을 이기는 자. 원래 우리가 언더먼 하려고 했는데 있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멘붕 왔어요 갑자기. 이 샷을 지켜봤던 골프킨 안예원 선수는 9번 아이언을 선택했습니다.
오, 이거 좋다. 굿샷! 좋아, 좋아. 나이스! 오, 방향 좋아 보였고요. 오, 굿샷입니다. 와, 거리도 좋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샷이 나왔네요. 하고 나니까 편안해졌나 봐. 야, 지고 있는 팀에선 이런 샷 한 방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아, 목 쉴 뻔했네. 붙여만 조용히. 저게 3보다로 붙여만. 바람 안 부은 거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야? 나 아드레날린 뿜뿜이야? 자, 안혜원 선수의 좋은 티샷이었는데요. 이 파3홀에서는 아너가 조금 불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치는 팀이 유리한 클럽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앞선 언더우먼 팀의 티샷 결과를 보고 9번 아이로 그린을 공략한 것이 주요했던 골프킨 티샷이었습니다. 파이팅하자. 스트로크 잘하자. 붙일 거야. 누른다고 하던 3퍼시야. 오르막이잖아 근데. 형원 씨 오르막이잖아. 왼쪽이야? 좀 먼 거리 버디 시도를 해야 하는데요. 뭐야? S야? 경사도 좀 계산을 해야죠. 내리막이잖아. 내리막. 짧은 쪽이고. 네, 만만치 않은 거리의 버디 퍼시긴 하지만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큰 심적 부담은 없어요. 언더우먼 팀입니다. 네. 최종은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조금 짧은데요. 자, 네. 브레이크 잘 걸리네. 아, 파퍼 좀 애매한 거리가 남았습니다. 피니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들었다니까. 경험이야 진짜. 오늘의 경험이. 아, 핀 좀 빼세요. 너무 자연스러워. 이번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박민현 선수의 파퍼. 아, 아쉽네요. 브레이크를 좀 덜 보면서 로우 사이드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파도 놓치는 언더우먼이고요. 네. 빼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골프킨 팀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버디펏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투펏만 해도 이기게 됩니다. 김미애 선수의 버디펏. 버디. 나이스 떨어지네요. 나이스 버디. 오, 마지막에 벽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네, 투펀만 해도 이기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렇게 버디로 마무리를 짓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골프퀸 팀이 한 홀을 따라갑니다. 나이스, 영원 씨. 나이스. 골프퀸, 드디어 한 홀 추격 성공. 원 다운. 드디어 실력 발휘를 시작한 골프퀸. 굿샷. 계속 굿샷을 이어가고 추격을 허용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언더우먼. 와이씨. 아니야, 또 도로 맞았다.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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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언니한테 죽을 뻔했네. 골프퀸의 중요한 파퍼. 아쉽게 실패. 골프퀸 보기 기록. 다시도 드려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보기 퍼트. 언더우먼 보기 기록. 한 올의 리드를 지킨다. 지키기만 해도 분위기는 바꿀 수 있어. 그래. 아이언 샷이 좋은 골프퀸 안예원. 하지만 7번 홀 아슬아슬하게 온그린 성공.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일어나. 심장이 쪼그라들 뻔했어. 이게 자꾸 언니한테 민폐 주지 말아야지 하니까. 아이, 그런 생각 아니라니까. 서로 그런 거지, 그거는. 아니, 왜 아무 생각이 없냐. 나 진짜.
더 이상 실수는 안 된다. 7번 홀 골프퀸 파 기록. 나이스. 이어진 언더우먼의 파펫. 언더우먼 파 기록. 한 홀차 리드를 이어간다. 골프퀸이 쫓아오곤 있지만 언더우먼 2홀을 이기게 되면 매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골프퀸 김미희 선수의 티샷입니다. 도로. 왼쪽인데요. 벙커로 빠지네요. 들어갑니다. 이 8번으로 왼쪽 벙커 초입까지가 170m이기 때문에 왼쪽 벙커만 조심하면 되는 홀이었는데 티샷 좀 아쉽네요. 위기가 없으신데? 아 지금 벙커 들어간 걸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언더우먼 최종은 선수의 티샷. 자.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데 벙커는 피했네요. 출발 방향 굉장히 우측으로 스타트하는 것 같았는데 왼쪽으로 잘 돌아 나왔습니다. 네. 왼쪽으로 갔는데 왜 벙커로 갔지? 내려왔어. 내 목줄을 내려왔어. 내려와서? 큰 넓은 데를 갖다 놓고. 막걸리 진수씨 우측에 젖었죠? 마지막? 응. 마지막은 다오비. 다오비? 이어서 끝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 갈게요. 네, 언더우먼 다음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8번홀에서 끝낼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네. 골프퀸이 벙커에서 샷을 해야 하고요. 좋은 흐름으로 쫓아가고 있는 골프퀸. 이 세컨샷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펀치 그냥. 풀스윙 하지 말고. 언더우먼 박민현우 선수 두 번째 샷입니다. 더 굴러가면서 멀어집니다. 나이스. 러프에서 친 샷이기도 하고 뒷바람이 좀 약간 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길게 이제? 캐리가 되기도 했고 런도 네. 많이 발생했습니다. 골프퀸도 쉽지 않죠. 이 셋업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예요. 두 번째 샷. 오호. 두꺼웠습니다. 네.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56도 주세요. 이 골프퀸 5번 홀의 버디 후에 언더우먼 팀을 쫓아가는 좋은 흐름을 만들었는데 그만하면 돼. 세게 치지 마. 8번 홀에서 큰 어려움을 겪네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김미희 선수 세 번째 샷입니다. 나이스. 여기서 팀을 구하네요. 와 김미희 선수 굉장히 놀라운 벙커샷을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벙커샷을 보여줬습니다. 이 40m 정도의 벙커샷은 프로들도 쉽지 않은 거리의 벙커샷인데 굉장히 잘 쳐냈네요. 네. 와 정말 감탄이 나오는 샷이었거든요. 정말 탄도도 좋았고요. 스핀량도 적절하면서 완벽한 위치에 퍼팅을 남기게 된 김미희 선수입니다. 네. 이러면 이 흐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컨시드. 예? 감사합니다. 네, 컨시드 받고 골프퀸이 바로 감사합니다.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프로님 오셨는 줄 알았어? 정말 프로님 같았어요. 안혜연 선수도 엄지척 네. 해주는데요. 정말 놀라운 샷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측은 맞아. 우측은 맞죠? 마지막에는 어차피 치면 적이니까
공격적으로 가자. 내리막이에요 여기. 아니 아닌가? 여기 내리막이야. 드라이버 잘 잡을게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좀. 과연 9번 홀로 갈 수 있을지, 여기서 경기가 끝나게 될지. 네, 골프킨의 멋진 샷이 나왔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건 언더우먼 팀입니다. 버디 팟. 스피드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짧으면 안 되죠. 보지 말라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다리 힘들었어. 원래 다리 멈췄잖아. 다리 멈췄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랬어. 그래서 조금 크게 쳐서 그냥. 이번에는 파펫.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리죠. 들어가나요? 박민영 선수! 네, 나이스 파! 와, 정말 만만치 않은 거리였는데 그걸 지켜내네요. 아, 네, 원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두 팀 마지막 9번 홀로 가겠습니다. 위기를 잘 넘긴 두 팀! 언더우먼, 여주연이 원업! 대박이다. 나이스! 대박이다, 대박. 진짜 대박이다. 무채 갔다가 붙일 수 있어. 무채. 아이 그건 저런 어쩔 수 없어. 잘 치면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가 잘 치네. 그러니까 미리 기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적의 팀원이니까 해결해 준 거. 지금 우리도 했어요. 잘했어. 지금 우리도 뒤로 왔네. 결국 9번 홀로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더우먼 원업으로 앞서가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골프킨 안예원 선수의 티샷. 굿샷! 오히려 후반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골프킨이죠. 안예원 선수 페어의 오른쪽에 네. 잘 티샷 랜딩 됐습니다. 김미희 선수가 정말 큰 목소리로 굿샷을 외쳤습니다. 박민현 선수의 티샷입니다. 와. 도미 상황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 티샷 조금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러프에 멈추긴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샷 돌아왔네 우리 예은이. 이제 돌아왔어. 라인으로 다시 돌아야 되는데. 몰라 끝났어. 일단은 버디에서 연장감 어쩔 수 없고. 네, 이렇게 티샷에서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네, 이 9번 홀은 세컨샷의 언듈레이션이 다소 심한 편입니다. 페어의 왼쪽에서 그린을 공략하는 게 다소 까다롭죠. 이 상황 골프킨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우리 거 우리 거. 이게 훨씬 좋다. 아니, 근데 뒤땅 나는데 많이 안 내. 잔디 올라가 있다. 다행이다. 대박이다. 다행입니다. 완전 좋은 데 있어. 다행이다. 완전 행운의 여신이다. 위치도 그렇고 공이 놓여져 있는 라이도 골프킨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언더우먼 최종은 선수 러프에서 두 번째 샷입니다. 소리가 나왔는데 그린 앞 벙커네요. 괜찮아? 진수 씨 오파해 주세요. 이기고 있는 언더우먼 팀에서는 안전한 공격으로 무조건 그린에 캐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좀 타이트한 클럽이었나요? 아쉬웠습니다. 네, 나이스. 김미희 선수 좋아. 빈 뒤쪽 그래도 그린으로 나이스, 보냈습니다. 나이스. 괜찮아, 네, 안전한 공격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언더우먼 박민현 선수 벙커에서 세 번째 샷이고요.
나이스. 나이스. 잘 쳤습니다. 네. 아이 방금. 야, 이 결과를 모르겠는데요. 왼쪽 같은데. 네, 왼쪽 많이 보시지 않는 게 좋아. 앞에 풀. 그러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 골프킹 꼼꼼하게 경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네, 언더우먼은 팔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골프킹 안혜원 선수는 이 버디 퍼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버디 성공하면 연장전으로 갑니다. 왼쪽인데요. 아... 네, 거리는 비슷하게 맞추긴 했지만 지나갔을 땐 백스윙보다 포드스트로크가 조금 과하게 크면서 페이스가 일찍 닫힌 안현 선수의 버디퍼였네요. 그냥 처음부터 왼쪽으로 간 것 같아. 언더우먼은 이 홀 비기기만 해도 매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 갤러리들이 너무 많으신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언니 갤러리 체질이야. 오늘 그린 외에서 결정력이 좀 부족했었던 최정훈 선수인데 마지막 홀 이 팝퍼스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요? 오, 이게 홀을 맞고 나옵니다. 아, 방향 좋았는데요. 아, 대박. 조금 강하게 홀을 맞고 나왔습니다. 최정훈 선수도 깜짝 놀랐죠. 밀렸어. 결과를 미리 예측한 것처럼 일찍 일어나면서 오른쪽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언더우먼이고요. 골프키는 파퍼 성공하면 조금만, 연장전으로 갑니다. 조금만 나와주실래요? 신경 쓰이죠. 굉장히 중요한 퍼즈거든요. 네, 이게 신경전도 있네요. 김미희 선수. 성공시킵니다. 네, 성공하면서 결국 이 매치 연장전으로 갑니다. 다리가 풀리네요. 그럴만하죠. 경기 초반 계속해서 끌려갔던 골프킹 팀인데 후반 따라잡으면서 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네요. 오케이 드릴게요. 보기뻗 아니에요? 네. 오케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8강에 가게 될지 연장전으로 가겠습니다. 김미 선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스러워하는데요. 극적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골프퀸. 두 팀 연장전 돌입. 언더우먼 결국 이렇게 아쉽게 연장으로 오게 됐는데요. 다시 침착하게 박민현우 선수. 굿샷. 티샷. 이번에 아직도 티샷? 굴러갑니다. 네, 좋습니다. 페어웨이를 벗어날 정도로 놀라운 장타력을 선보인 박민현우 선수네요. 기선 제압을 할 만한 티샷이었고요. 골프킨 안혜원 선수의 티샷. 브라보. 또 김미희 선수가 큰 소리로 굿샷을 외치는데요. 네, 페어 왼쪽 안정적으로 티샷 잘 보내놨습니다. 몸이 딸려 나가. 잘했어. 오른쪽 열릴까 봐 몸이 딸려 나가. 정말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했는데 큰일 났다. 뭐 먹을 것도 없고 어떡하지. 나 잘 쳤다. 완전 잘 쳤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우리가 왼쪽 이거. 좋아. 힌트 공략하기 좋아. 약간 오른쪽에 내리막이다. 연장으로 오면서 피니치가 바뀌었죠? 네, 언더우먼 박민현우 선수는 티샷을 굉장히 멀리 보냈습니다. 세컨샷 50m가 남은 상황이고요. 골프킨 안현 선수는 안정적인 티샷, 핀까지는 85m가 남은 상황입니다. 언니, 그림 한번 보고 와. 그림 보고 와. 82? 네, 85. 85. 정말 85. 비거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85? 82. 오르막이니까 85까지. 언니, 앞바람 있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순간에 85, 활약을 85요. 해줬던 김미희 선수가 두 번째 샷 타겠고요. 언더우먼은 50m가 남았네요. 네, 플레이오프 핀의 위치가 변경이 됐죠. 김미희 선수
두 번째 샷! 좋은데요! 이거! 와! 오늘 김미 선수 대단합니다. 대박. 와, 결정적인 순간에 멋진 샷들을 만들어낸 김미 선수입니다. 아, 네. 잘 갔어. 방향성 좋고 일단. 방향 좋았지? 와, 이렇게 되면 언더웜은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최종은 선수 50m 짧은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붙여야 하는데요. 아하. 그린을 놓치네요. 어허, 이렇게 되면은 언더우먼 다시 한번 샷을 해야겠습니다. 자신 있었어 이게. 아 진짜 잘 떨어졌어요. 아, 감사해요. 볼 컨택도 굉장히 좋았던 김미 선수였습니다. 볼위치 오른쪽에 두고 다음 볼로 강력한 위치샷을 선보였는데 이 정도 위치가 스핀 컨트롤에 가장 유리한 위치죠. 네. 이상적인 곳에 떨어져서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박민현우 선수 54도 외지로 세 번째 샷 하겠습니다. 저것도 늦진 않겠지. 그럼 인정해줘야지. 너무 잘한다. 인정해줘야지. 심장이 나대네도. 아 정말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정말 심장이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언더우먼의 세 번째 샷. 이거 많이 지나가면서 좀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뭐 긴장돼. 아직 몰라. 아직 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모릅니다. 네. 승부 끝난 거 아니에요. 최종은 선수의 파펏. 야, 이걸 넣어야 하거든요. 넣고 지켜봐야 하는 언더우먼입니다. 이 파펫을 넣은다면 골프킨이 더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승부를 더 끌고 갈 수가 있죠. 파펏. 파펏. 그냥 괜찮아 보였는데요.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인데요. 이 파펫이 스피드가 부족하네요. 네. 언더우먼이 팔을 놓칩니다. 아 이런 상황 짧은 퍼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 내리막은 아닌가 보다. 경사가 있는 내리막이네 그냥. 경사만 있고 오르면 평지를 쳐야겠다 그냥. 이제 골프키는 투펀만 해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골프킨도 대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예원 선수의 버디 퍼. 됐어. 버디 퍼. 자, 버디 퍼. 됐어. 모릅니다. 나이스 버디. 골프킨이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예선 순위도 골프킨이 더 하이시드였는데 언더우먼을 상대로 8강 진출 티켓을 거머쥡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한 골프퀸 8강 진출.